네,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은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뿐 아니라 오물 풍선을 사흘째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은 도발이 계속 이어지면 다시 확성기 방송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재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90여 대의 함재기가 실려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 핵항공모함 루즈벨트함. 지난 주말 부산항에 입항한 뒤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엣지가 합쳐진 건데 수중, 수상, 공중, 사이버 등 다 영역에서 세 나라 군사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한미일의 이지스 구축함, 해상 초계기, 함재기, 조기 경보기 등 최정예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세 나라는 모레까지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수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잠수함 훈련, 대량 살상무기 해상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해양 차단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사이버 방어 훈련도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데 군 관계자는 해킹 같은 사이버 위협 발생 시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해 대응할지 논의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북한은 사흘째 오물풍선 180여 개를 날려보냈고 7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떨어졌습니다. 군은 지난 9일 방송 뒤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경고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또 무기 운송과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미사일 총국 등 기관 5곳과 선박 4척 그리고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